나방은 밤의 나비다. 그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오직 불빛을 쫓고 어둠을 뒤질 뿐. 녀석들을 만난 건 아주 우연이었다. 실험용 지보다 훨씬 싸고 숫자도 많아서 부담 없이 주문했던 실험용 곤충. 하지만 우연히 사건이 되는 일은 과학자들에게 드문 일이 아니다. 애벌레들은 아침마다 스티로폼을 갉아먹고 밖으로 나와 있었다.
플라스틱을 갉아먹다니. 비밀이든 스티로폼이든 플라스틱은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먹는 생명체는 없다. 와, 이거 엄청난 발견인걸? 하지만 이미 2016년에 영국에서 논문이 나와 있었다. 벌집나방 장속 미생물이 플라스틱을 분해 소화하는데 미생물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아직 밝히지 못했다. 정말 미생물이 할까? 하늘에서 태양이 도는 것도 의심하는 게 과학정신.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결과는 장속 미생물을 없애도 잘 먹고 잘 소화했다. 7년간 미생물을 쫓던 전 세계 과학자들을 당황하게 한 순간 과학자의 본능이 꿈틀꿈틀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저 손톱만한 몸속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500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플라스틱을 분해한단 말인가? 모든 물질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간다. 썩지 않는 물질은 돌아갈 곳이 없으니 재앙. 인간이 만든 재앙이다. 하지만 하늘의 그물은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한다. 자연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생명을 부른다. 사막의 낙타를 부르듯 썩은 나무에 흰개미를 부르듯 살 수 없는 곳엔 살아낼 수 있는 자를 먹을 수 없는 곳엔 먹어낼 수 있는 자를 부른다. 그리고 여기 썩은 벌집에 그가 왔다. 밀랍을 먹어낼 수 있는 자. 벌집 나방 애벌레는 장속 밀랍탄소 사슬에 산소를 붙여 틈을 만들었고 이 틈에서 분해가 일어났다. 산소를 붙이는 효소 시토크롬 P450이 비밀의 열쇠였다. 벌집 밀랍엔 꿀을 담았으므로 물에 젖지 않는다. 플라스틱도 물에 젖지 않는다. 둘의 분자 구조가 거의 똑같은 이유다. 애벌레는 그저 밀랍을 먹듯 산소를 매달아 분해해서 플라스틱을 먹고 소화시켰다. 폐가 산소와 결합하면 녹이 슬어 흙이 되듯이 화학분해된 플라스틱은 소화되어 애벌레의 몸이 되었다. 무엇으로 몸을 지을 것인가? 그가 먹는 게 그의 이름이다. 보리나방, 버들나방, 솔나방, 콩동나방, 박꽃각시나방. 그의 이름은 벌집나방. 그렇다. 그는 밀랍, 즉 나방으로 다시 태어나는 벌집이다. 1억 5천만 년 동안 이어온 몸 바꾸기. 벌집과 나방은 그렇게 한 몸이 되었다.
이제 벌집 나방의 진짜 몸이 나오는 시간. 하나, 둘, 셋. 완성을 꿈꾸는 미완성의 몸들. 하지만 모든 미완성은 완성을 잉태한다. 먹을 수 없는 것들, 썩지도 못하는 것들에게 작은 산소방울을 달아 자기의 몸으로 완성한다. 다시 내가 먹은 게 나의 이름이다. 나의 이름은 꿀벌집 나방. 플라스틱은 고정관념을 닮았다. 단단히 굳어진 것에 산소를 매달아 틈을 만드는 시토크롬 P450. 과학자는 고단하지만 과학정신은 빛나는 이유다.